안녕하세요, 렉서 김키로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렌토 차량의 여기 루프레일이죠, 플러시 루프레일을 이용해서 툴레에서 나오는 가로바를 장착을 했습니다. 툴레 윙바 에보를 이용해서 이제 길게 나오는 형태죠. 엣지 형태로 하실 경우에는 루프탑 텐트를 장착하실 수가 없고 이런 에보 형태로 이제 장착을 해야 되고요. 이 풋은 에보 플러시라고 해서 이 플러시 레일용 이 풋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키트는 이 산타페 전용으로 해서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루프탑 텐트를 이 전용 아이캠퍼 브라켓을 이용해서 아주 안전하게 고정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신형 차량에 이런 신형 풋도 아주 잘 어울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보시면 루프 레일 자체가 검은색 유광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 휠도 보시면은 검정색 유광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아이캠퍼 같은 경우에도 선택하실 때 검은색 유광으로 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조합이 아주 잘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여기 하드탑 뚜껑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 검은색이 잘 조화된 차량인데 여기 하드탑도 검정 유광으로 해서 자 여기 휠부터 한번 쭉 위에서 쭉 내려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루프탑 텐트 이제 펼쳐놨으니까 바로 안쪽 가서 또 안에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텐트 입구에 보시면은 여기 지퍼 시스템이 있는데 이 지퍼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닝이나 어넥스 같은 거를 아주 간편하게 펼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을 시즌 겨울에 이제 저녁에 싸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난로 같은 게 필요하실 텐데 어넥스 같은 거 이용해서 이제 아주 간편하게 또 활용하실 수가 있죠. 자 내부는 이제 한 2m 정도 되는 아주 큰 크기 스카이캠프 2.0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딱 안에 들어와 보면은 정말 넓은 거 바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뭐 저도 딱 그냥 대자로 쭉 해서 한번 누워 보면은 굉장히 전혀 뭐 걸리는 거 없죠?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매트가 사실 이 두께도 한 요 정도에다가 약간 좀 허접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영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질감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누워보면은 이 매트리스가 얼마나 좋은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 매트리스 바닥에는 결로를 방지하는 단열 매트가 기본으로 또 안에 깔려 있어요. 안에 이제 부착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쾌적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아이캠퍼 같은 경우에는 이 캔버스 재질을 활용하잖아요. 캔버스 재질 자체가 이제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숨을 쉬는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방수가 잘 되는 비가 엄청 왔을 때 물을 옆으로 쫙쫙 빼주죠. 근데 이런 재질로만 다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금액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습하고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캔버스를 쭉 활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이캠퍼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계지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텐트 하드탑 텐트가 왜 사용하겠어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거는 필 때 편리하고 접었을 때도 편리하고 또 접어놓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예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드탑을 많이 선호하시죠. 이 하드탑을 올리고 내릴 때 이런 가스리프트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고요. 또 양쪽 하단부에는 작은 주머니, 스몰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뭐 핸드폰, 뭐 열쇠 같은 거 넣어주실 수 있고 여기 창문을 보시면은 방충망 그리고 TPU 창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 이제 지지대 이용해서 창문 어닝을 조그맣게 또 해서 또 이렇게 통풍 아주 잘 되게끔 해서 아주 쾌적하게 가을에 바람 솔솔 부는 데서 캠핑하시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간감 굉장히 좋으니까 뭐 집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밖에다가 또 어닝 같은 거나 어넥스 설치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안에서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